죄송합니다. 선생님 저 소개를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지금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이제 평생을 교직에 있었는데 네네. 초, 중, 고, 등학교, 대학 접고 있었어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 교육계 내부의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또 이제 교직을 떠나와서는 시의원, 또 교육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 교육을 교육계 안에서 그리고 교육계 밖에서 많이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죠. 그래, 저 지금 얼마 안 있으면은 그 책을 하나 출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예, 그 책을 그 지금 꼭 쓰셨던 이유가 뭔지요? 동기나 예. 그동안 저는 책을 많이 발간을 했습니다. 교육 문제는 많지만 대안도 있다. 그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는 정치 꼼수가 교육 망쳤다 이런 책도 썼어요. 그런데 그 중에 전교조에 관해서도 책을 몇 권 썼는데 이번에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교조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에서 전교조에 관한 책을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.